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산세무 2급 저자 정창화입니다. 이번 시간은 시험의 개요 및 프로그램, 데이터 설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맨 앞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학습을 위해서 반드시 이 내용을 숙지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산세무 2급은요, 시험 시간이 12시 반부터 2시까지입니다. 즉, 90분, 1시간 30분 시험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험장의 입실은 15분 전까지 하셔야 되겠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이론과 실무로 구분돼서 나오는데요. 이론 30%, 그래서 30점입니다. 실무 70%, 70점입니다. 자, 이론은 재무에게 10%, 10점 되겠고요. 원가에게 10%, 10점, 세무에게 10%, 10점 되겠습니다. 문항수로 말하면 5문제, 15문제가 출제되고 한 문항당 2점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실무에서는요, 재무회계하고 원가회계가 35점이 되겠고요. 전표입력에서 그 문제가 나옵니다. 전표입력. 그다음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20%, 부가가치세 20% 신고하고 그다음에 전표 입력 포함해서 20%입니다. 20점이 되겠고요. 신고하고 전표 입력까지 포함해서 그다음에 온천세, 사원등록, 급여자료 입력, 온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연말 정산에서 15%, 15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험 사항이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교재 내용이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론편 문제 나오는 순서대로 구성을 했습니다. 재무에게 10%, 원가에게 10%, 그 다음에 부가세하고 소득세 합쳐서 10%. 10점, 10점, 10점. 이렇게 30점입니다. 문항수로 5문제, 이렇게 합쳐서 5문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무편에서는 전표 입력 문제가 있는데요. 전표 입력 문제 나올 때 일반 전표, 매입 매출 전표가 있고요. 전산세무 2급의 회사가 제조업이므로 제조 원가하고 관계되는 내용까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하고 부속 수령 문제가 있는데 문제 구성이 얘가 문제 큰 문제 1번. 얘가 큰 문제 2번, 그 다음에 얘가 큰 문제 3번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두개 합쳐서 큰 문제 4번, 마지막 온천징수에서 큰 문제 5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습을 하실 때 이론편에 해당되는 내용이 실무편하고 직접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요. 항상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론과 실무를 병행해서 학습하는 게 좋습니다. 이론 다 끝나고 실무할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론 하면서 그 해당되는 부분에 실무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렇게 같이 하셔야지 이 전산이라고 들어가는 이러한 자격시험, 즉 전산에게 전산세무 이론과 실기를 같이 해야 된다는 말로 만든 자격증이기 때문에 최적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프로그램 설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프로그램 설치 방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제1단계로 한국세무사의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야 됩니다. 한국세무사의 자격시험 홈페이지. 제가 인터넷 창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엔진에 한국세무사의 자격시험이라고 치십시오.
자, 그리고 한국 세무사의 자격 시험 그 사이트가 나오면 얘를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 세무사의 자격 시험 홈페이지에 접속이 되시면 K랩 수업용 프로그램, K랩 수업용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K랩 수업용 프로그램은 정품 프로그램 세무사랑을 학습용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 설치 방법이 다음과 같이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 실행을 하셔서 프로그램 설치는 상당히 편하죠? 다음, 뭐 동의하시고 다음. 그 다음에 C드라이브에 설치할 거냐? 그러면 다음. 그 다음에 완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바탕화면에 이렇게 수업용 프로그램 아이콘이 나오게 됩니다. 수업용 프로그램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뜨게 되는데요. 학습하실 때는 항상 전산 세무 2급으로 놓고 학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자료실에서 다운받으면 C드라이브 설치되기 때문에 드라이브를 C로 놓으시고 데이터가 있는 드라이브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회사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텅 비어요. 그래서 회사가 없으므로 물론 실무에서 프로그램 쓰실 때는 이 회사 등록 버튼을 눌러가지고 먼저 회사를 등록하고 사용을 하는 건데, 시험장에서는 회사가 미리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학습을 위해서 출판사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백업 데이터를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이 데이터 다운로드하고 프로그램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제 1단계로 출판사 홈페이지 영진닷컴 이기적인 시리즈 홈페이지로 가시면 됩니다. 자, 인터넷 메뉴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검색 엔진에 이기적이라고 칩니다. 이기적. 자, 그러면 영진닷컴 이기적인 홈페이지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얘를 갖다가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화면이 나오면요. 그 다음에 화면이 나오면 자료실입니다. 자료실에 기타를 클릭하면 됩니다. 자료실에 기타입니다. 자료실에 기타. 자료실에 기타.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단 무료 동영상을 들으실 때는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전산세무 2급을 다운받으셨다면 그 전산세무 2급 데이터 파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동으로 C드라이브, K랩 폴더 안에 복사가 됩니다. 제가 그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화면이 나오면서 쭉 압축이 풀리고 해당되는 데이터가 C드라이브, 이렇게요. C드라이브, K랩DB, K랩 폴더 안에 복사가 되고요. 이렇게 복사된 화면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셨다면 그 다음 사용을 위해서 세무에게 그 프로그램에, 즉 K랩에 회사 등록 버튼을 눌러줍니다. 회사 등록 버튼을 먼저 K랩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학습할 데이터를 다운받는 겁니다. 역순으로 하시면 안 돼요. 회사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눌러서 상단에 회사 코드 재생성, F4 회사 코드 재생성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회사 코드를 재생성하시겠습니까? 라고 메시지가 뜨게 되는데요. 이때 얘를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회사가 나오게 됩니다. 회사는 학습을 위해서 꼭 필요하므로 반드시 이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창을 닫으시고 교재에 맞는 회사를 회사 코드 옆에 말풍선, 즉 풍선 도움말 이 버튼을 눌러서 선택을 하시고요. 확인을 누르면 메인 화면을 볼수 있고 학습을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이론과 실기를 병행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즉, 이론에서 당좌자산 개정 과목의 공부가 끝났다. 그러면 당좌자산에 전표 입력을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공부가 조금 일부가 진행됐다. 그러면 그 해당되는 만큼 부가가치세 신고서 그 서식 실무편에 있기 때문에 그 공부를 같이 해주셔야지 득이 됩니다. 그리고 실무 시험이 70%가 나온다는 것은 실무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요. 이론 하시고 실무를 해야지 실무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론을 하시고 문제 푸실 때는 실무 문제를 훨씬 많이 풀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상 이번 시간에 그꼭 알아두셔야 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아두셔야 될 내용을 설명했고요. 해당되는 이 공부에 대해서요,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카페에서 이제 질의 등을 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또 교재의 그 정오표라든가 기타 필요한 시험시 유의사항 등을 카페에서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카페를 통해서 더 추가로 정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